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더3의 메인보드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중국 알리에서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초록색이 원래 엔더3 메인보드이고요. 오른쪽이 업그레이드할 SKR 미니보드입니다. 크기도 핀의 위치도 똑같이 설계가 돼 있어서 정말 그냥 선만 바꿔서 끼면 됩니다. BL터치나 터치스크린을 추가로 연결할 사람들을 위해 핀도 더 나와 있고요. 펌웨어도 엔더3에 맞게 마린 2.0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일단 선만 바꿔 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메인보드와 육각렌치, 십자 드라이버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전원을 분리하고 메인보드가 있는 부분에 나사를 풀어 열어줍니다. 위쪽에 2개, 옆에 2개, 아래 1개 해서 총 5개의 나사가 풀려야 열리게 됩니다.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선들이 빠지지 않게 글루건으로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건을 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빼야 되는데요. 전선에도 보드에도 XYZ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선인지 대부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노즐과 배드의 온도를 측정하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서 아래에만 파란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전선을 순차적으로 다 빼고 그 다음 보드를 고정해 놓은 나사를 풀러줍니다. 업그레이드할 보드로 새로 고정해주고 히트싱크를 TMC 위에 붙여줍니다. 아까 뺐던 전선을 같은 위치에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전원을 공급하는 선들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나머지 전선들도 위치에 맞게 다 껴준 다음에 본체를 닫아주면 끝이 납니다. SKR 보드에는 마린 2.0이 깔려 있는데요. 메뉴가 좀 더 사용 빈도수에 맞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프린팅 출력을 걸 때 선택한 파일이 맞냐고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출력이 되고 나서야 알았는데 꼭 필요했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출력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선택한 파일명이 이렇게 밑에 지나가게 설정이 돼 있고요. 출력을 일시 정지하는 메뉴와 아예 취소하는 메뉴가 서로 거의 붙어 있는데요. 선택 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전 보드에 비하면 사용성이 좋아졌는데요. 물론 보드를 갈아 끼지 않고 펌웨어를 새로 업데이트 해줘도 됩니다. 보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요, 바로 프린터의 소음인데요.